안녕하세요. 마이버드띵크의 비둘기사촌입니다. 새 키우시는 보호자님들 중에서 앵무새가 자해하는 거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내가 키우는 새가 자해를 할까봐 염려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는 지금 한창 자해를 하는 중이라서 고민이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근데 이런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앵무새가 깃털을 막 고르더니 갑자기 하나를 뽑아버렸어요. 이거 자해 맞죠? 이게 오늘의 영상 제목입니다. 일단 자해일 수도 있지만 자해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주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전 좀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몇 번 보기도 했고 그래가지고 이제 인터넷 카페나 단톡방 등에다가 물어보면은 이제 돌아오는 답변이라고는 지켜봐라, 병원 가봐라 뭐 이 정도밖에 답변이 안 돌아오죠. 이제 질문을 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제 답이 그렇게 시원스럽지도 않고 또 더 답답하거나 더 걱정되기도 할 겁니다. 아무튼 그런 분들에게 좀 약간 다른 답을 드려보고 싶어서 고민을 한 끝에 카메라를 지금 한번 켜봤습니다. 그러게요, 자해하는 것도 아니라면 깃털은 뭐하러 뽑는 걸까요? 아시다시피 모든 조류의 털은 전부 다 깃털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동물 중에서 깃털이라는 털을 가진 동물 또한 조류밖에 없죠. 일단 깃털의 특징을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깃털이라는 존재 자체도 아주 가벼운 데다가 한 가닥을 기준으로 몸을 덮는 표면적이 아주 크기 때문에 포유류 같은 털하고 비교했을 때 훨씬 적은 수치로도 몸 전체를 덮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경제적이죠. 때문에 몸 전체의 몸무게 중에서 털이 차지하는 비중을 더 감소시켰죠. 그만큼 비행에 도움이 더 됐을 거고요. 그리고 부위나 모양에 따라서 뭐 비행, 보온, 위장, 외모 등을 담당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깃털입니다. 사실상 없어서는 안 될 부위죠. 효율적인 비행과 생존을 위해서 몸이 진화하다 못해 털까지 변해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깃털이 언제 어디서나 효율적으로 작용을 하려면 언제든지 항상 최상의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인지 새들은 일과 시간의 절반을 깃털을 다듬는 데 소비를 하죠. 사람에 비유하면 뭐 하루 일과 시간의 절반을 자기 머리카락 고데기하고 빗질하는 데만 소비를 하는 겁니다. 아무튼 새들은 자기 깃털을 관리하는 데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다듬어주는 것만이 다가 아니겠죠? 영양 섭취도 잘 해줘야 깃털이 윤기도 흐르고 아주 예쁘죠. 깃털의 상태는 곧 새의 건강 상태이기도 합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 깃털은 여러 일상생활, 그러니까 여러 외부의 접촉으로 인해서 뭐 닳기도 하고 부러지기도 하고 색이 변하거나 뭐 갈라지기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깃털이 깃털로서의 역할을 좀 더 상실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새의 입장에서는 그런 깃털은 뭐 자신의 생존이나 생활의 방해 요소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뽑아버리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행동을 전문용어로 몰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거는 새 나름대로의 생존과 관련해서 이제 합리적인 판단 하에 행동하는 거기 때문에 자해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몰팅은 생존에 조금이나마 유리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 양상이자 생리활동입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은 애완용으로 키우는 앵무새라 할지라도 예외가 아니죠. 아무리 사람이 보호해주는 앵무새라고 할지라도 애완조라고 할지라도 동물로서의 본능이란 게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털 가리 시기가 되면 알아서 빠지고 다시 자라고 할 텐데 굳이 일부러 뽑을 필요까지 있을까요? 깃털은 보온, 비행, 위장 등에 있어서 항상 존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앵무새의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또는 뭐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또 내일은 어떤 천적을 만나게 될지 이게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털 가리까지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뽑아버리는 거죠. 털은 다시 자라니까요. 어떻게 보면 사람이 이렇게 머리나 화장 등에 치장을 하는 거랑 비슷한 심리라고도 생각을 해요. 어디서 어떤 인연을 어떻게 만날지 모르는 거니까요. 그럼 이런 앵무새들은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건강한 깃털이 다시 자라게 하기 위해서 영양 공급을 충분히 해주시고 털이 빠지는 거니만큼 새장 주변 청소도 잘 해줘야겠죠? 그리고 깃털이 자라는 부위, 즉 피부의 청결함을 위해서 주기적으로 목욕을 시켜주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리는 평소에 꾸준히 잘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몰팅이란 거는 시기란 게 따로 없거든요. 결국 꾸준한 관리는 필수이자 기본이라는 겁니다. 동물 키우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오늘도 즐거운 애조생활 되시고요. 네, 좋은 하루 되시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